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권미란입니다. 제주의 대표 상징 중 하나, 바로 한라산이죠. 올해로 한라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 전시회가 마련됐는데요. 한라산의 전설 산악안전대 60년 기념전시가 한라산 국립공원 산악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라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한림읍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해빈사우나에서 서울 광진구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23번째 확진자의 접촉자가 기존보다 25명 늘어난 5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동선 진술이 엇갈렸던 제주 26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추가 동선 확인 결과 한 명이 줄어든 15명으로 정리됐습니다. 감정노동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피해를 예방하고 감정노동자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이술치료와 영화치료 등 29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오늘 29일까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 차례 10명 내외로 제한 운영되며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돌문화공원인데요. 제주에서 돌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제주의 다양한 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곳을 찾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곳에서 오늘 만나볼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윤희 한지공예의 멋, 9월 13일까지 계속되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작업했던 거를 그냥 다 풀어헤쳐가지고 보이고자 전시를 열었지만은 한지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 방, 어린 시절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이곳 두 번째 방은 청춘을 표현한 방이고요. 색채의 숲에서 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세 번째 방은 여자, 열정과 고통 사이. 이 작품은 여자의 패치코트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아주 기분도 좋고 정열이 있거든요. 정열이 있으면서 정말 아주 행복하게 사는 청춘 남녀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붉은색 컬러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저쪽에 보시면 저거는 이제 침실이에요. 침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 옷방, 남자 옷방이 있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가는 모습을 여기서는 그려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 마음의 미로입니다. 여기는 이제 3번 방을 지나가지고 마음의 미로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미로가 생긴, 갈등이 생긴 겁니다. 갈등이 생겨가지고 투명성과 불투명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로 이렇게 얇은 한지를 먹물을 묻혀가지고 자기의 그런 마음의 갈등이나 고뇌를 여기서 이제 풀어 헤치는 거죠. 이 미로의 문을 지나면 마지막 방으로 들어섭니다. 여기는 새로운 탄생, 회귀,
모래시계의 파라독스, 영원한 회의죠. 채워지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채워진다는 것이 우리 순환, 인생의 역순환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게 된 전시는요, 프랑스인 연출가와 한국의 예술가와 같은 콜라보레이션이에요. 그분이 참 한국의 정서를 읽으셔가지고 이 아름다운 공간을 성과 면으로 이렇게 연출을 하셨는데 아주 창의적이고 탁월하시죠. 프랑스인 외국인이 우리 그 한지 자체의 매력을 느끼셔가지고 이런 전시에 이런 스토리가 이어진 거죠. 이런 스토리 자체가 그분의 창의적인 발상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한 인간의 탄생, 뭐 어느 예술가의 일생, 뭐 어린 뭐 여자의 일생, 뭐 그렇게 뭐 스토리가 되죠. 진지라는 거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우리가 그 태어났을 적이라 아가야들이 그냥 잼잼 점점 하듯이 주무르기 기법입니다. 기법인데 저는 이 중치에다가 저의 그 전통과 현대를 오가면서 옛것을 복원하거나 옛 어르신들이 사용했던 기물들, 유물들을 복원하고 싶었고 현대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이 기법으로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전시 공간이 다섯 개 방으로 나눠져 있어요. 각 방마다 이제 이야기가 있지만 1번 방이 저 어린 시절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릴 적에 고무신 갖고 빗물을 받으면서 찢어진 우산, 노란 우산, 파란 우산 어린 시절에 그 코너가 참 추억이 있어요. 네, 이렇게 전시회를 보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의미 있는 전시회인 것 같아요. 우선 한지로 이렇게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놀랬고 한국의 아름다움, 또 고유의 전통미를 제대로 느끼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회에 담긴 스토리를 통해서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전시는 9월 13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와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단속적으로 내리겠고 산지는 밤까지 이어지다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로 인해 배편과 항공편 이용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오늘 제주의 날씨 전해드리죠. 오늘 제주는 정체전선상에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흐린 날씨 보이는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비가 오는 곳을 중심으로 안개나 방모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내일 저녁까지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 모레는 아침까지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해상은 흐리겠고 물결은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며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안개가 짙게 끼는 해역이 많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항로로 오가는 여객선은 기상 악화로 일부 결항되었습니다.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공항이 흐리고 비가 오겠으나 인천 김포공항 등 수도권 공항은 오늘 낮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전라도와 충청도 공항은 오늘과 내일 사이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 공항은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의 강풍특보, 양양공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항공기 이용하실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